과거 나는 귀종과 기관술에 대해 논쟁을 벌이곤 했는데 우리는 서로 양보가 없었지. 그리하여 가장 공정하신 아망제군을 초대해 두 기관의 고하를 평가해 주길 요청했느니라. 하지만 제군께선 귀종의 예호기관이 더 뛰어나다 하시더군. 인정하긴 싫지만 나도 알고 있었다. 귀종의 기관술이 나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. 귀종과 가진 낭시 진군의 이야기는 어느 방울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. 귀종은 기관술이 인간의 작곡을 완전히 대신할 순 없지만 간단한 창작 정도는 가능하다 생각했는데, 가진 낭시는 음악이란 영혼의 울림이니 그 감성을 결코 기관장치로 만들어낼 수 없다고 했지. 둘의 논쟁이 그치지 않아 난 제군을 모셔왔고, 제군은 그걸 의전에 사용하겠다며 가져가셨지. 그 후 그 둘은 종종 산에 모여 음악과 기관술 그리고 인간에 대한 대화를 나누곤 했다. 하지만 안타깝게도 후에 일어난 마신 전쟁 때문에 귀리평원이 전화에 휩싸여버렸지. 적을 막지 못한 귀종은 결국 명을 달리했고, 나와 가진이 도착했을 때 폐허 속에는 옛 친구의 유해만이 남아있었다네. 그 후 가진 낭시는 제군께 척진령을 자신이 보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, 나 역시 그리운 옛 친구의 뜻을 따라 귀종기를 조금 더 손봤지. 소등이 걸리고 내려지고 사람이 모이고 흩어졌다네. 무얼 보고 있나? 귀리평원인가? 산수를 보고 있었어. 인간이 등불처럼 사라지듯 선인 역시 그러하네. 언젠간 우리도 먼지가 되어 속세로 돌아가겠지.